이제 각은 재봐야 되겠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입니다. 네. 표정이 좋아요. 어제 약간 네. 무리했거든. 어제 네, 그렇죠. 약간 전제를 그래. 하면서 무리했잖아. 네. 근데 네. 거의 뭐 말씀대로 된 거 아닙니까? 네, 뭐 예상대로 돌아갔고요. 네. 그럼 이제 어제 이제 환율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에서 미국 지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원화 환율과 위안화 환율을 보고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왜냐하면 어제 뭐 한국 시장이 거의 안 떨어졌던 거, 코스닥 시장이 뭐 반등을 했던 거, 이거 네.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예.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그 A50 중국 차이나 A50에 떨어진 것으로 봤을 때 대략 4에서 8% 정도 빠질 것이다 했는데 한 8.7% 빠졌다. 한 7%대 마감이 됐잖아요. 네. 중국 시장이. 7.7. 네. 그러니까 A50가 이미 보여줬어요.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는지를 예. 선물 시장에서.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그냥 읽어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한국 시장이 거기서 더 이상 떨어지는 게 웃기다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 저기 독감 바이러스. 근데 전 세계 선국 빼고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졌죠.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 중국보다 더 많이 빠져야 될 이유는 뭔데? 아, 너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게 중국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한국이. 네. 어제 오전장 기준으로 한국 시장 더 많이 빠진 거예요. 10% 거의 10% 가까이. 그렇죠. 그러니까 장중에 2% 빠졌으니까 거의 네. 2% 가까이 빠졌으니까 네. 중국보다 더 많이 빠진 거야 한국이 코로나 사태로. 속국이야. 아니, 막 이런 아나 진짜 갑자기 열받네. 네, 막 열이 받치고 진짜 생각해보니까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인데. 네, 코로나인데 왜 우리나라가 더 빠지냐 시장이. 이렇게 질병도 잘 통제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뭐 관계가 있고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이제 오픈된 개방형 경제 시스템이고 수출 중심의 국가고 오케이 나한테 인정을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중국하고만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북한도 아니고 지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종가로 다시 한번 이제 수습 감정을 좀 추스리고 하도 열 다시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아가고 다시 피꺼솟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머리 빠져 네.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제 네. 그 보합 정도 수준 약보합 정도 수준을 했지만 중국만큼 빠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7%가 빠졌으니까 그렇지. 이미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는 충격은 이미 다 데미지는 받을 만큼 다 받은 것이다. 근데 어제 제가 이제 막 뭐야 제 겉으로는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 속마음으로는 약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 게 덜덜덜 떠는 게 보였어요 투자자들이 덜덜덜 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보통 이렇게 덜덜 떨 때가 바닥인데 그래서 용기를 내라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오늘부터 보시면 이제 환을 보시면 원화는 조금 회복해서 1,190원 네. 까지 왔습니다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좋았던 흐름들을 따져보면 뭐 1,170원 내외 정도까지는 가져야 뭔가 안심이 된 상황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은 상황이고요. 그럼 중국 위안화도 그럼 7이 깨지면서 6 위안대로 가야 되는데 위안대로 못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여전히 중국 상황들은 좋지 않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환율을 보면 7.01이에요. 어제보다 오히려 더 나쁩니다. 위안화가 더 약세예요. 네, 네. 7.00 뭐 이랬는데 7.01이니까 네. 더 상황은 안 좋고 원화는 소폭 개선되어졌고 그다음에 달러는 강세 다시 강세로 돌았고 유로 달러가 저 데이터 조금 잘못됐는데 0.29% 떨어졌고요. 네. 그러니까 달러는 0.45% 올랐고 엔화는 소폭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환으로 보건데 무슨 말이냐? 그 선진국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기는 것이고 한국은 모조리 몽땅 문매를 맞고 아닌가? 아니었나봐. 왜 맞았지? 뭐 이런 약간 헷갈리는 상황인 거고 중국은 아직 허부적 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18,000명을 향해서 가는데 지금 이게 보통 오전에 업데이트가 안 돼요. 보통 확진자? 네. 시간이 지나야 업데이트가 되는데 2,500명씩 빵빵 터져요 지금. 그러니까 확진자들이. 근데 조금 다행한 점은 사망자 증가 추이는 조금 꺾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사율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2점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2.1 미만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그 치사율도 보니까 후베이니까 우한의 치사율과 그 외 지역의 그렇죠. 치사율. 그러니까 달라요. 중국 내부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맞아요. 그리고 네. 글로벌리 보면 굉장히 차이 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치사율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안심은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이제 그 바이러스 문제는 아니에요. 제 생각엔 요 다음 국면을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허. 이제부터는 네.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오늘 이제 유가를 보시면 미국 지수는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혀 의미 없다라고 보이기 네네.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이제 미국 금리와
유가 이 상황들을 유가 보면 뭐야 저거 40불 때네. 예, 그 50이 깨졌어요. 49.91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저기 밑으로 깨졌다 지금 정수배도 밑으로 깨졌어. 유가가 53에서 63이잖아. 아. 49불인데 사야 돼? 의외의 사태가 벌어졌네. 그러니까 위로 깨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깨졌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밑으로 깨졌네. 밴드는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밴드를 왜 설정합니까? 밴드 깨라고 있는 거예요. 야, 그때 63불에서 쇼 쳤으면 그런 걸 노빡이라고 하지. 노빡 났네. 네. 야. 어쨌든 그러니까는 이건 무슨 말이냐? 아, 경기 안 좋아지겠구나라는 네. 의심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이제 금값 오르는 것도 일단 멈춤 했고요. 네. 그 보시면 구리 가격도 계속 조금씩 조금씩 계속 빠지고 있고. 빠지고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이제부터는 그다음 단계, 우리가 이제 고민하던 그다음 단계, 도대체 중국이 언제부터 제조 공장들을 가동시킬 것이냐. 네. 이 부분이 이제부터는 초점이 되겠습니다. 유가가 바로 미터로 그것을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는 건데, 만약에 이게 2월 말 뭐 3월 여기까지 가서 가동이 안 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다면 아 이제 좀 진짜 골치 아픈 거죠. 그렇겠지. 글로벌리 GDP 네.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니까. 우리도 뭐 2.4는 네. 물 건너 가는 거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돈을 또 유동성을 빵빵 풀어가지고 네. 가는 수밖에. 그럼 또 미국 더 좋을 거고 한국도 그거에 이제 아 학습 효과가 있어서 유동성 빵빵 터트리니까 금융시장이 좋더라 해서 가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제는 뭐 펀더멘털릭하게 가는 것은 미국은 좋은데 중국은 언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민이 좀 풀려야 되는데 앞서 이제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외국과 중국을 구분했듯이 이제부터는 서서히 중국 내부에서의 구분을 언제 시작해 줄 것이냐 투자자들이 그것도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우한은 어쩔 수 없다. 저도 그 다음 동네들은 괜찮다 제어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뭔가 공장 가동률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공장 가동이.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수습이 되는 것이 될 테고요. 네. 그게 안 되고 질질질 끌어서 그 사실 한국이 느끼는 공포는 잠깐 동안에 스쳐 지나가는 심리적 공포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국은 진짜 현실적인 공포일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렇죠. 예, 사람들이 막 계속 죽어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 공포심을 언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중국이. 네. 그래서 그 지금부터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표 중에서 지금부터 중요한 지표는 유가 지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뭐 구리 가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예, 이 부분에 따라서 산업 동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금리물을 보면 금리물이 떨어질 때는 팍팍 떨어지다 이번에 반등은 조금 못했습니다. 약해. 그러면 결국은 다시 전 세계적인 리스크 온 국면 즉 그 위험 자산의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되는 것은 미국 10년물 금리가 한 1.7% 정도 때 근처까지 내외로 올라가야지. 네, 올라가 1.5인가요? 예, 1.526이에요. 많이 네.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그 바로미터 중에 하나는 10년물과 3개월물이 역전되어 있습니다. 3개월이 더 높아요, 금리가. 어이구, 지금요? 네, 지금 좀 됐어요.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년은 더 낮아요. 2년 더 낮은데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닌데 3개월물하고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바로 잡히는 것, 즉 10년물이 3개월보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 이게 첫 번째 회복 신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신호는 1.7 내외 정도 수준까지 금리가 올라가 준다면 리스크에 대해서 위축되었던 금융시장이 이제 펴지기 시작한다. 그 긴장감과 이렇게 두 공포들이 풀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맞지 않을까. 거기다 위안화가 다시 육자를 보여주고.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네. 있죠.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있겠네요.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이 네.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네. 6.9 몇 땡이야? 네, 이렇게 네, 되면은 네. 뭐 괜찮네. 그렇죠. 그야말로 러닝 커렉션? 네. 러닝 커렉션. 러닝 커렉션이 네. 되는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되니까 뭐 이제 제 느낌에는 우한 폐렴 자체 죄송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금융시장의 영향력은 오늘부로 확실하게 좀 낮아지긴 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 다음 국면은 중국에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잘 감당을 할 것이냐 이 부분. 그리고 한국이 바로 지척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계속 데미지를 입는다면 한국도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왜 더 많이 받는 나라니까 데미지 분명히 더 많이 받았으니까 데미지를. 그러니까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다음 기업들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1.2% 올랐고 바이오도 1.8% 올랐습니다. 뭐 이렇게 뭐 항생제 같은 거 만들었다는 뉴스들 등등등 때문에 올랐는데 아.
테슬라가 19.89% 올랐습니다. 뭐 뭡니까 이거는? 뭐 중국 공장 가동한다는 거지. 모델 3가 판매가 호조가 되면서 굉장히 더 늘어날 것이다 이익이. 아니 그래도 하루에 20%는 너무하잖아요. 아크 인베스트라는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테슬라 주식이 2024년 값이까지 9배 이상 뛴 7,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요? 2024년도에. 지금 근데요, 이 블룸버그 보시면은 거의 모든 월가의 증권회사들, 예를 들면 골만삭스, 모건스탠리 다 매도예요. 다 매도 리포트예요. 거기다가 목표 주가가 대충 500불 선이에요. 네네네. 500불 선이 700불 대 중반까지 갔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월가는 지금 개망신하고 있는 거야. 모든 그 연봉 뭐 수십억씩 받는 아저씨들 있잖아. 네. 네? 전기차 뭐 스페셜리스트 다 틀려서 다. 네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를 또 오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거기다 시간을 할애하고 미국 시장 정리는 한 요 정도로 마치고 파나소닉도 덩달아 한 6% 정도 올랐습니다. 어제 장외 미국 장외 시장에서 일본 시장에서는 빠졌었는데 배터리? 네, 배터리. 근데 자, 이게 혁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산업적 혁신. 그리고 이게 금융시장에 폭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테슬라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인데 혁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관찰을 해보면 약간 바뀌는 거예요. 네. 스마트폰이 아예 없었던 유선에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무선폰이 상당 부분 자리 잡은 데서 약간 바꿨잖아요. 생각해보면 왜 그걸로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지? 뭐 PDA 비슷한 것도 있었죠. 예, PDA도 있었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약간 바꾼 혁신이었죠. 그죠? 근데 그게 폭발이 됐지 않습니까? 인류사를 바꾼 거잖아요. 아마 한 3, 40년 뒤에 우리가 인류사를 쓰다 보면 2010년도 애플 스티브 잡스에 의한 아이팟과 아이팟이 첫 번째였죠, 사실은. 아이팟과 아이폰이 나오면서 인류 문명사의 획기적 전환이 되었다. 이런 아마 역사 서술가들의 서술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근데 지금 이 그 테슬라 자체의 기술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프로님이 계속 얘기하듯이 별거 아니라고 봐요. 별거 아니라고 보는데 뭐가 핵심적인 거냐면 드디어 가솔린 시대와 그 디젤 시대의 그 석유에서 2차 에너지 시대로 완전히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선도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점은. 그러니까 얘네는 선발 기업이잖아요. 선발 기업은 항상 프리미엄을 받고 거품을 발생시킵니다. 네.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자동차잖아요. 네네. 똑같은 자동차와 다름이 하나도 없어. 아직까지 자율주행 가려면 아직도 꽤나 멀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AI 자꾸 AI하고 막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시간 좀 더 걸릴 것 같고 AI의 기로점은 애플이 과연 AI 관련해서 뭘 심어서 우리한테 출시할 것인지를 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때까지는 제가 보기엔 좀 일러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자율주행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꽤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성급하다 보는데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지금 개막이 된 거예요. 네. 테슬라 때문에. 이 테슬라의 일종의 약간 버블 같은 이 현상들을 보면서 아 이제 전기차를 타도 되는 세상이 되었구나. 라고 사람 인식을 바꿔줬다. 타고 싶은 거. 세상이 된 것 같은데. 테슬라가. 네. 그게 이제 계속 쭉쭉 치고 나가면서 생존하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전기차는 있었는데 죽었거든요. 그 뭐야 GM에서 예전부터 전기차를 시도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만 지금 모든 인프라가 갖춰졌다는 거죠. 자 애플의 아이폰으로 넘어가서 생각해보면 애플의 아이폰이 성공할 수 있던 거는 완전한 와이파이 환경 이런 통신 환경들이 설비가 이렇게 깔려 있었던 상태에서 딱 냈을 때 시기적으로 쫙 맞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전기차도 이제 발전량이나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전기차를 받쳐준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전기차 처음 나왔을 때 이거는 재앙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를 쓰면 그 발전량을 어떻게 감당할 건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뭐 핵발전소 수십 개 더 지어도 될까 말까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건 재앙이야 말도 안 돼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서서 인류가 그걸 적응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에너지 발굴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프라가 갖춰진 상황에서 새로운 것들이 열렸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한 것이다 라고 우리 복기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대해서 주가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없던 것들을 만드는 것 아니 있었던 것들의 조그만 혁신이
사람들의 편리성을 확 증진시키는 이런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겠다. 예. 작년 연말쯤에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게 무선 이어폰이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린 이유가 있어요. 전 이거 굉장한 혁신으로 보는데 네. 애플이 한번 또 하나의 일을 저지른 건데 왜 이걸 얘기를 안 드리냐면 한국에 해당 업체가 거의 없어요. 뭐? 네? 왜냐하면 이게 무선 이어폰으로 지칭하시면 안 됩니다. 웨어러블 기기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웨어러블. 저는 스마트워치는 전 개인적으로 써봤는데 지금 안 쓰거든요. 네. 저는 이거 실패라고 봐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배터리를 저장하는 시계 스마트폰처럼 이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혁신이 안 됐어요. 이 배터리 하루짜리는 안 돼. 근데 이어폰은 어차피 들을 때만 듣잖아요. 근데 이번 에어팟 프로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어폰을 꽤나 오랫동안 안 끼고 안 빼고도 지낼 수 있는 그렇죠, 기술 혁신을 만들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웨어러블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히어러블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웨어러블 시장을 열은 거예요. 이제 조만간에 시리를 얼마나 그 개발을 애플이 잘할 것이냐에 따라서 손 안 대고 그 폰을 쓰는 일부 영역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열리면서 그쪽 시장이 또 열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작아 기기가. 이 해당 관련 부품 납품하는 업체를 봤는데 개당 100원이야. 개당 100원. 5천만 개를 팔아도 50억이야. 1억 대를 팔아도 100억밖에 안 돼.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 뭐 할 게 없네. 이런 상황이라서 그때 사실은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얘기를 더 이상 못 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테슬라를 통해서 우리가 어제 한국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이 난리가 났었는데요. 에코. 지금 이 2차 전지주들을 제가 얘기를 안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뭔가 협약이 돼 있어요. 2차 전지 회사하고 전기차 회사들하고.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역대 부품 중에 이렇게 비싼 부품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엔진도 이렇게 안 비싸거든. 너무 비싼 거예요. 자동차 네. 가격의 3분의 1? 그 이상? 이런 정도의 부품인데 사실 부품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연료통이잖아. 네네네. 연료통이 이렇게 비싼 경우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 테니 너희는 가격을 낮춰라.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 거의 수율이 95% 또는 90% 이상이 되어야 흑자가 나요. 어디 배터리 회사가? 배터리 회사가. 그렇게 가격을 안 쳐줘요? 예. 네, 왜냐하면 앞으로 공급을 계속 늘려줄 테니 약속을 해주잖아요. 대신에 원가 개선은 너희가 알아서 해. 그래서 너희가 먹어. 이게 뭐 보통 이제 제조업체들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마진 2% 3% 줄게. 네가 알아서 먹어. 이런 건데 그 수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수율이 조금만 떨어지면 바로 적자가 나는 거죠. 공장 한번 잘못 돌아가서 딱 섰다. 동박 땡기다가 동박이 끊어졌다. 이러면 바로 적자인 거예요. 그날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진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설비 투자는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들이 투자가 계속 들어갈 때는 마진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 그러니까 이미 재작년에 한번 랠리는 끝냈고 1차 랠리는 끝냈고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를 해?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싼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싼 게 안 보여. 그래서 고민인데 지금 테슬라가 여기까지 해주고 또 어제 뭐 수조짜리 그 수주를 받은 회사가 네. 주가 폭발을 했습니다. 어제 밤에 얘기했어요. 그 에코프로비엠이잖아요. 2조 7천억인가. 네네네. 그 뭐 사실 공시 나온 거니까 얘기할 때.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쪽 관련해서 마진이 높고 주가가 싼 종목이 별로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겁니다. 좋은 줄 알겠어. 근데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는 이게 정말로 적정 가격으로 얼만큼 나한테 이익을 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안 떨어지고 버티면서 이익을 내줄 수 있는지 그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고민들이 좀 있다. 근데 어쨌든 혁신은 오버 밸류가 되고 그러니까 2차 전지 부품은 좀 보수적으로 보신다는 얘기인가요? 명확하게. 싸다면 좋죠. 근데 싼 회사는 저는 아직 못 찾았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네, 아직 그러니까 엄청난 버블이었던 그렇다는 거죠. 네. 어제 밤하고 또 얘기가 다르네. 근데 뭐 성장성에 대해서는 100%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진율에 따라 틀린 거예요. 나는 투자를 했을 때 나의 마진율은 얼마 정도가 안전 마진이라고 생각하느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 네. 드릴게요. 가야 되는데 네. 내일 하시죠. 그 비메모리 반도체 네. 1번, 두 번째 폴더블, 네? 세 번째 전기차, 그 2차 전지. 이 세 개가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내일 다시 질문해줘요. 이거는 세 개 중에 지금 시작해서 1, 2, 3, 3번 얘기해 봐. 해결이 안 돼. 지금 해서 1, 3번만 내일 얘기해봐. 말씀드릴게요. 내일. 1, 3번만 얘기하고 봐요. 내일 말씀. 아 진짜 내일 새로 얘기해. 할 얘기 많아 거기에.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됐다. 아니야. 할 얘기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좀 네. 있으신 모양이에요? 네? 2차 전지, 폴더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어. 어제 이다솔 차장하고 얘기하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 되게 세게 얘기해서 아, 그렇습니까? 노선이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분은 아. 내가 보니까 저게 더 땡기는 것 같더라. 저게. 비메모리. 소유가 존재를 규정하게 마련입니다. 뭘 갖고 있냐가 본인의 목소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네. 우리 시판을 봐야 되니까 우리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들어보지 들어봐. 네. 네. 자 내일 한번 우리 강동인과 함께 그 내일 얘기. 내가 다시 물어봐야지 저 적어놔야지. 알겠습니다.